1990년대 닌텐도에서 근무하던 게임 디자이너 테츠카 타카시는 평소에 하드코어한 게임을 좋아하던 게이머였다. 하지만 그에게도 가정이란 게 생기게 되고 문득 회사에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어머니가 플레이한 뒤 아이가 플레이하면 어머니가 게임에서 한 행동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없을까? 그가 던진 한마디에 당시 닌텐도의 게임 디자이너 에구치 가치아와 노가미 히사시는 큰 공감표를 던지게 된다. 그중 에구치 가치아는 1986년 닌텐도에 취업한 후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는 고향에서 벗어나 닌텐도의 본사가 있는 교토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평소 그도 고향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자신의 감정을 담은 게임을 만들고 싶어 했던 터라 테츠카의 한마디를 듣자 바로 공감을 하게 된 것이다. 이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임을 생각하며 게임 개발에 착수하게 되고 그렇게 2001년 4월 14일 동물의 숲이 출시되게 된다. 출시 초반에는 전혀 팔리지 않던 동물의 숲이었지만 TV 광고와 인터넷 입소문을 통해 동물의 숲은 순식간에 초판 물량 20만 장이 전부 팔리게 되고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게 된다. 이후 2005년 11월 23일 닌텐도 DS 버전의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 2008년 11월 20일 닌텐도 Wii 버전의 타운으로 놀러가요 동물의 숲, 2012년 11월 8일 닌텐도 3DS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 그리고 이제 6년 만에 돌아온 닌텐도 스위치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는 마스터는 비둘기를 모티브로 제작된 NPC이다. 그에 관해 한 가지 재밌는 일화가 역시 존재하는데 그것은 마스터가 만드는 커피에 들어가는 재료의 비밀에 관해서다. 마스터는 유저에게 커피를 제작해줄 때 피존밀크를 넣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피존밀크는 사실 비둘기 어미가 새끼 비둘기에게 주는 먹이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피존밀크는 어미 비둘기가 먹어둔 음식을 새끼 비둘기에게 토해서 음식을 주는 방식이라 토사물이라는 비밀이 존재한다. 만약 마스터가 넣어주는 피존밀크가 이와 같다면 그는 커피에다가 어미 비둘기의 토사물을 넣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동물의 숲 시리즈의 로고이기도 하면서 동물의 숲 시리즈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는 이 나뭇잎. 이 나뭇잎이 동물의 숲 시리즈의 상징으로 선택된 이유는 게임 내에 등장하는 너굴과 연관이 있다. 일본에서는 너구리가 나뭇잎을 돈으로 바꿔주는 전설이 있는데 바로 이 설화를 참고해 나뭇잎을 동물의 숲 시리즈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채택한 것이다. 동물의 숲 시리즈에서 볼 수 있는 도루묵시라는 NPC는 보통 유저가 게임을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을 꺼버렸을 때 등장한다. 그는 등장할 때 유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 특징이며 어떨 때는 이렇게 저장을 안 할 거면 그냥 게임을 처음부터 하라고 게임 화면을 꺼버리는 장난을 치는 등 저장을 잘 하지 않은 유저들에게는 그리 반갑지 않은 NPC이다. 결국 이 도루묵시는 어느 날 동물의 숲을 플레이하는 어린 유저를 올리기까지 하는데 동물의 숲을 즐기는 어린 유저들이 이 도루묵시의 과격한 행동을 보고 크게 놀라 울거나 무서워지는 경우가 많아 몇몇 부모님들은 닌텐도 고객센터에 전화해 항의 전화까지 넣게 된다. 이에 닌텐도 측에서는 이 도루묵시는 그저 유저들이 저장 기능을 악용하거나 게임을 저장하지 않은 습관을 고치기 위해 넣은 기능이라고 해명하게 된다. 결국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에 가서는 리셋 감지 센터를 짓지 않은 이상 더 이상 도루묵시가 나오지 않게 되었고 오늘날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와서는 자동 저장 기능이 지원되어 현재는 직장을 잃은 상태이다. 땅을 파면 발견할 수 있는 토용들. 이 토용들에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 존재한다. 동물의 숲 토용은 토우의 일종인 하니와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것으로 하니와는 과거 3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일본에서 죽은 자와 함께 묻는 의식에 사용되었던 토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숲에서 땅을 파다 토용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물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뭔가 한국어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다들 예상했겠지만 실제로 한국어로 녹음한 기계음을 빠르게 돌린 목소리다. 이 아이디어는 KK 성우를 맡은 토타카 카즈미의 아이디어로 원래 말풍선에서 텍스트가 나올 때 이런 소리가 나오게 개발하려고 했지만 NPC의 성별과 성격의 차이를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오늘날 같은 동물어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2012년 닌텐도 3DS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여울. 시추를 모티브로 한 여울은 사실 개발 과정에서 별다른 이름이 없었던 캐릭터였다.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이 개발되는 당시로 돌아가보자면 닌텐도에서는 기존 마을의 촌장이었던 고북 촌장을 은퇴시키고 유저가 마을의 촌장이 되는 스토리를 채택하게 된다. 유저가 처음으로 동물의 숲 시리즈에서 촌장이 되기 때문에 마을을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옆에서 도와줄 비서가 필요했고 너구리 이 비서 자리를 채우기엔 그는 이미 확고한 아이덴티티가 잡혀있었기 때문에 닌텐도
게임에서는 비서 역할을 해줄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야만 했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캐릭터가 바로 여울인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해외에서 유저들끼리 루머로 돌고 있는 여울에 관한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존재하는데 바로 여울이 입고 있는 옷에 관한 이야기다. 닌텐도에서 오피셜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여울이 여름에 입고 있는 옷은 구찌 조끼와 비슷한 생김새를 하고 있으며 가을과 겨울에 입는 노란색 재킷 역시 구찌의 노란색 재킷과 비슷한 생김새를 하고 있다. 게임큐브 동물의 숲을 즐기던 한 유저가 어느 날 이런 글을 올리게 된다. 만약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마을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주색 형태의 검은색 셔츠, 붉은 눈을 가진 불독이 당신의 마을에 이사를 올 것이고 이 불독은 이사를 오자마자 이진법으로 당신에게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 후 당신이 집을 들어간다면 검은 화면에서 켜지지 않고 게임이 망가지는 등 이상한 결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가 말한 불독의 이름은 브루투스로 한때 자주색 불독 NPC에 대한 소문이 동물의 숲 유저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브루투스에 관한 사실 여부는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목격담에 관해 확실할 만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게임큐브 동물의 숲의 도시전설로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 챔프라는 주민이 추가되는데 이 챔프의 프랑스 이름은 놀랍게도 브루투스이다. 동물의 숲 시리즈에 나올 뻔했지만 취소된 NPC와 아이템들이 여러 존재한다. 이는 2001년 게임큐브를 통해 출시했던 동물의 숲의 디버그 모드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개발 도중 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은 더미 데이터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이 디버그 모드에서는 원작에서 볼 수 없었던 다람쥐 NPC가 등장하는데 이 미사용된 다람쥐 NPC의 모습이 오늘날 동물의 숲 시리즈에서 볼 수 있는 다람쥐 NPC인 캐롤라인과 아이리스를 섞어놓은 외형을 하고 있어 한 유저가 이 NPC의 명칭을 블레이젤이라고 칭하게 된다. 유저들이 게임 파일을 조사한 결과 그녀가 꽃을 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걸 발견함에 따라 정원사 NPC 역할을 할 예정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미사용된 아이템은 수십 가지가 넘어가지만 그중 종이 비행기도 더미 데이터에 남아있었으며 사용할 수 있는 낫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입에 낚싯줄이 걸려있는 파란 물고기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 개발 과정에서 낚시 기능을 테스트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물의 숲 세계관 속에서도 인기가 많은 싱어송라이터 TK는 동물의 숲 음악 제작자이자 요시의 성우 TK의 성우를 맡은 토타카 카즈미의 약자를 딴 이름이다. TK의 이름은 모여봐요 동물의 숲으로 넘어오면서 글로벌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KK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여기서 KK는 토타카 카즈미의 실제 별명이었던 토타케케에서 케케 약자만 딴 이름이다. 또 최근 유행을 타고 있는 나비보베 따우 원제는 KK하우스라는 곡으로 한 유튜버가 음을 낼 수 있는 계산기로 이 노래를 연주했는데 놀랍게도 현재 이 연주한 계산기를 검색해보면 국내에서 나비보베 따우 계산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